2018년까지 우체국 집배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정노동조합과 지난 20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98차 노사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. 두 단체는 이날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,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 33개 안건을 합의했습니다. 합의안에 따르면 집배원이 연가 및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연차별로 1,000여 명 증원합니다.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공동작업도 해소됩니다. 또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는 초소형 사륜차로 대체될 예정입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